보이소 보이소 들으소이 부산 아지매 생활 상식.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종 바이러스. 바이러스 유전자는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DNA형과 RNA형이 있습니다. RNA형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인 DNA를 사용해서 자신을 복제하는 바이러스예요. 대표적으로 B형 간염이 있어요. 또 다른 형태는 RNA형 바이러스인데, 여기서 잠깐! RNA는 바로 DNA 안에서 세포, 효소, 장기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DNA가 설계자면 RNA는 설계도 분명 같은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로타 바이러스 등 당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물의 유전자는 대부분 DNA 형태이지만은 바이러스 유전자는 RNA 형태가 더 많아요. 화학적으로 RNA는 DNA보다 다른 물질과 더 잘 반응하니까요. RNA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은 유전자 구조가 새롭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손 바이러스는 음이 바이러스와 다른 능력의 형태를 지니는데요. 이걸 바이러스의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바이러스일수록 유행이 빠르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쉽게 모습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대처하기 어렵거든요. 인플루엔자도 RNA이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요. 이제부터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정신을 꽉 잡으십시오. 인플루엔자 특히 A형은 헤마글루틴인과 유라미니라제라는 두 단백질의 돌기가 삐쭉 솟아난 형태인데요. 이 돌기들이 몸에 꼭 들어맞는 순간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H1N은 형태에 따라 조금씩 종류가 달라지는데 H형은 18가지, N형은 11가지나 됩니다. 각 종류가 서로 결합하는 경우의 수가 198개나 된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돌기 중에 하나만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거죠.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H1N1과 H3N2 유형인데 1918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과 2009년 유행한 신종 플루는 H1N1 유형에서 변이한 바이러스예요. 1968년 유행한 홍콩 독감은 H3N2 유형 인플루엔자입니다. 자, 인플루엔자의 전염 과정도 변이를 쉽게 일으키게 하는데요. 보통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꼭 들어맞는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조류와 같은 다른 동물에게 들어가면은 제 능력을 쓸 수 없을 때가 많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돼지세포는 조류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비슷한 바이러스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조류나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의 세포와 결합하면서 유전자 구조가 바뀌어요. 조류와 사람 모두에게 한꺼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종 인플루엔자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신종 플루도 돼지를 통해 변이를 일으킨 인플루엔자였어요. 매년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 이유도 새로운 바이러스나 변종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함이죠. 무엇보다 바이러스의 무한 변이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변신의 왕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생각하지 좀 말고 제발 좀 씻어요 씻어.